안녕하세요. 일간소울 영어 레바입니다. 제가 새 책이 나왔는데요. 이걸 쓰면서 제가 설레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. 근데 책을 사볼 뭐 시간적인,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책을 통해서 일단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해보고 자신감을 갖게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고요. 이걸 써보시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쉽고 정말 재밌고 쓸모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드리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. 책에 약 300개의 프롬프트가 있어요. 질문이죠.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줬어요. 근데 이 뜻도 여기에 영영으로 써져 있잖아요. 런치박스는 컨테이너다. Seaweed는 A type of marine algae. 구글 번역을 이렇게 클릭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이게 이 번역이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힌트가 되거든요. 소리 역시 들어볼 수 있게 이렇게. A type of marine algae that is often used in various cuisines, such as sushi. 네, 복습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볼게요. 쉽습니다. Make 또는 create 만들어줘. 세 개를 만들게요. 세 단어니까. Three questions. 근데 보기가 네 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with four choices. 이거를 원어민 선생님 옆에 있어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문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어요.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Give me answers.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. 1번에는 B야, 2번에는 B야, 3번에는 C야. 다 맞췄네요, 제가. 다행히. 제가 영어 강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. 교실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.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는 테이프를 들었고요. 그 다음에 MP3 파일이 나오고 인터넷을 썼죠.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거예요. 이게 돌아보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. 그런데 10년 후에는 또 바뀌어 있겠죠. 이 기술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? 결국 사람들이 점점 혼자서 언제나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.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의 핵심이 뭘까? 챗GPT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기술 그 자체는 아니에요. 기술은 또 변하니까요. 핵심은 나의 관심사, 전문성,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, 도구를 사용하는 창의성, 그 자체를 키워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쓴 이 책이 챗GPT에 대한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. 하지만 챗GPT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, 리딩해주는 책이에요. 그래서 챗GPT 영어 학습법이 아니라 영어 질문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여러분이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시겠을 때 목재를 딱 피시면 아 나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.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정, 호기심 이런 것들을 깨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챗GPT 영어 질문법 이 책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상과의 접점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일간소울 영어 레바김이었습니다.